오늘 저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국 GM 군산 공장 예터에 왔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지금은 폐허같이 보이는데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2,200명 가량의 일자리가 있던 곳이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2,000명,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4만 명 내지 5만 명의 생계가 달린 직장의 예터였습니다. 저는 제인스빌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. 미국 위스콘신주의 제인스빌이라는 작은 도시에 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, 그 가족들, 그 근로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됐는지에 관한 생생한 르포 형식의 책이었습니다.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안타깝고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여기 전라북도 군산 한국 GM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 공장이 문을 닫고 나서 지금은 작은 전기차 업체가 한 600명 넘는 고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면 우리가 기업을,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, 노동자의 가족들, 또 우리 지역경제, 더 나아가서 한국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곳 군산에 텅 빈 한국 GM 군산 공장 이 터에 다시 기업과 산업이 몰려들고 다시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국 경제 다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